자, 하지만 그 수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진 않았다는 걸 보였습니다. 강력한 한 발로 이대로 승을 따르고 이 상태가 이제 기다립니다. 네, 분위기 이 상태 탓은 그런 스테이지에서 가장 좋은 대한민국 선수 중 한 명이었었죠. ECC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후부터 이 ECC에서의 단골 손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사실 기량도 최근에 만개하고 네. 있는데 공격적인 모습의 4일, 3일 전형을 이상태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경기에 들어가면은 만약 상대방이 좀 공격적이거나 매우 수비적이다, 그거에 맞춰서 변화를 줄 거예요. 지금은 더블 볼란치의 4일, 3일 전형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워낙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테크니컬한 미드필더들이 많은 이 라인업 아니겠습니까? 아디다스 X가 그렇죠. 네이드베드, 뭐 더브라이너, 그리고 엘펜베르크 이 선수들을 활용한 공격 방법 구상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상태 선수 신보석 선수는 한 명의 홀딩 미드필더인데 이상태 선수는 엘펜베르크와 네이드베드 두 명의 볼란치 4, 2, 3, 1을 쓰는 형태였는데요. 아, 오버페미 마르틴스의 순간 스피드를 살리는 공격 잘 활용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딴 선수와의 경기였던 이상태 선수인데요. 네, 그룹 스테이지에서 아마 제가 이런 멘트를 했었습니다. 마티리와 마티어스가 디플라잉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뒤쪽 섹스의 패스 루트를 확보하기 위한 상대방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패스 스킬을 한 수 빨리 알아채고 낚아채는 이상태 선수의 수비 센스를 확인할 수 있었죠. 단순 W수로 패스로 들어오는 것을 그 경로에 기다리면서 헤나트 산치스가 볼을 잘 낚아채왔고요. 이게 바로 역습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네드베드와 에펜베리커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동력을 제공해줬고 덩달아 쉐브첸코가 볼을 잡은 상황에서 한 명의 공격수가 상대방의 라인 균열을 만들어주죠. 풀백에게 허서가 돌아가게 만든가 동시에 중앙 수비와 간격을 넓히게 만드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노린 이상태 선수, 여지없죠? 가장 빠른 발을 보유 중인 마르틴스에게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한 번의 퍼스트 터치도 훌륭했어요. 여기서 볼롤 이후 한 번 터치할 때 보세요. 우아날로그 스틱으로 퍼스트 터치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렇죠. 어깨가 먼저 들어가죠? 아, 네! 오른쪽 수비수 발렌시아가 중앙으로 쏠린 사이에 들어가 패스였고요. 마르틴스의 첫 터치 이후에 발렌시아의 커버를 뚫고 스팅 공간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태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미네스키 플래시의 네. 선수 바로 암란가니입니다. 암란가니, ECC 올해 봄 대회 챔피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는 암란가니고 오늘 상대하는 이상태 선수는 작년 ECC 썸머 챔피언이자 MVP거든요. 작년과 올해 챔피언끼리 마지막에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 암란가니 선수도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경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특이한 포메이션이죠, 사실. 대한민국 구단주분들께서는 약간 생소한 532 포메이션인데 532에서의 양쪽 사이드라인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윙백 배치예요. 호르델바와 네송 세메두, 기동성이 상당히 좋은 윙자원들 아니겠습니까? 윙백으로 분류가 되어있지만 사실상의 윙의 역할을 할 거예요. 중앙 미드필더 3명을 놓으면서 중앙 지역에서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섞어주고 그 사이에 돌아가는 오버래핑을 활용할 이 532 포메이션 아마 사이드라인에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드의 돌파, 그 뒤쪽의 공간, 그 부분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위험한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상태를 한번 견뎌내면서 암란가니를 뚫고 과연 4강 진출을 아디다스 X가 확정지을 수 있을지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아디다스 X와 미네스키 플래시의 세 번째 세트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이상태와 암란가니입니다. 자, 뭐 또 노란색의 이제 이상태 선수고 상대가 532 형태의 상당히 변칙적인 수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수비 스타일을 어떻게 빨리 적응하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네. 그리고 음바페와 티에리앙의 침투와 관련돼서 더블 볼란치의 포지셔닝을 아주 잘 잡고 있는 앞선 신보석 그리고 이상태 선수의 초반 모습입니다. 네. 네드베드와 에페베리카 더블 볼란치인데요. 커서 잡고 한번 뒤로 당겨주는 첫 번째 액션이 있거든요. 이 무브먼트가 만들어주는 결과물, 안정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 짧게 찔러줬습니다만 일단 측면 바깥으로 공을 밀어냈습니다. 네. 암란가니 선수도 볼 소유권을 좀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상태 선수가 글쎄요. 좀 인내심을 갖고 지역에서 잘 방어하고 순간적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 패스 말고 말이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뭐 암란가니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한 명 더 느는 장면이 있거든요. 측면에서는요. 맞습니다. 어느 순간 가장 깊숙한 곳까지 오버래핑을 도운 넬송 세메드 윙백 자원이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상태 선수도 경계는 하고 있는 모습이 초반부에 보여서 네. 일단 안정감은 확실히 생겼네요. 자, 올라오는 그 위치까지 한번 파악을 하고 달려갑니다. 이상태 패스 정확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에펜베르그
그리고 네드베드가 중앙 아래쪽까지 봅니다. 오른쪽 측면 달려오는 선수 약간 멈췄습니다. 좋네요. 테크니컬한 패스까지 섞어주면서 여러 가지 키 조합을 통해 상대방의 수비를 벗겨내기 위한 이 상태 선수의 세밀함이 좀 보이고는 있는데 네. 확실히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양 선수 약간 탐색전의 느낌이 강하긴 그렇죠. 합니다. 물론 뭐 이 상태 선수의 성향 자체가 큰 대회에 강하고 큰 대회에서 상당히 즐기는 스타일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는 이 상태입니다만 그렇죠. 지금 경기는 아 거의 벼랑 끝에 지금 두 선수 다 몰려 있지 않아요? 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이 상태 선수가 대처를 잘한 게 역시 신보석 선수의 조언이 좀 있었던 듯 싶어요. 그리고 앞선 경기를 좀 봤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최대한 뒤로 머무르게끔 수비의 적극성 수치를 가장 소극적으로 세팅한 듯 보입니다. 하다 보니 뒤쪽 쪽에서 압박은 좀 덜 해도 안정감은 갖추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수 세메두가 만들어낸 이 공간 자체가 약간 의미 없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잘 막아주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공간을 네이마르가 써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중앙의 세브첸코입니다. 한번 호흡을 둡니다. 네드베디. 자 측면에 한 번에 찔러주진 않고 이번 중앙에서 좀 더 공이 머물고 있습니다. 네, 우트라겐요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전입니다. 세브첸코. 그리고 좌측입니다. 측면 역시 갔죠? 올라오자. 네이마르 들어가요!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 멋진 해도였는데요. 네, 완벽한 구상 설계였는데 일단 상대방의 선방에 막혔고요. 거의 골이라고 봤었는데요. 역시 이상태 선수는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측면 쪽 활용을 잘하고 네! 네, 신축과 거의 유사한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좀 잘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전작에서부터 그런 장면들을 많이 의도했었던 이상태 선수인데요. 자, 넬석 세메도가 위쪽에서 찔러줬습니다. 아, 수아레즈는 많은 장면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고비모가 딸려 들어갔었고요. 네, 리오레 메시, 디에리앙입니다. 아, 커서 굉장히 잘 돌렸습니다, 아, 이상태 선수. 네. 자, 수비를 잘 해내면서 선반전의 시간을 잘 쓰고 있습니다. 세브첸코 아래쪽 바라봅니다. 테브레이너. 좋아요. 그리고! 아, 반칙이죠? 밀렸죠. 빠르게 갈만하죠. 중앙적 공간이 뻥 뚫렸지만 일단 참아가네요. 한 번 더 더 정확하고 확실한 기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 넘겨줍니다. 들어가는 세브첸코를 바라보고 일단 밀어줍니다. 네이마르 쪽으로 갑니다. 한 번의 침투. 네드베드보다는 더블라인의 침투와 관련돼서 아주 좋은 타이밍. 네. 어? 네. 옵사이드 깃발이 올랐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침투하는 선수들까지 다 바라봤었던 이 상태의 네. 아, 짜임새 있는 움직임이었는데 암난가니도 잘 반응합니다. 암난가니가 봄대에서 우승했었던 비결도 결국 수비였거든요. 네. 네. 수비 탄탄한 이 수비 숫자를 바탕으로 조직력을 잘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오른쪽 이렇게 세메두의 앞쪽에 찔러줬습니다만 반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거의 중거리 패스나 크로스가 오늘 감각이 좋지 않네요. 가는 선수가. 네. 아래쪽 흘러줬습니다만 받아주는 유니폼 다른 색입니다. 디에리 앙리 이거 상황 약간 더 긴장하고 봐야 되겠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골. 아 이거는 음바페 쪽에서 마지막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아 이거를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침투하고 있던 미드필더에게 시선이 쏠리는 바람에 음바페 선수의 예량과 마차기의 경로를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전반전 내내 성공적인 수비를 이어가고는 있었는데요. 막판 집중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 마지막 시간대에 아나가리가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미네스키 플래시. 네. 이상태 선수의 그 전에 있었었던 골킥도 조금 아쉬워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끝날 거라 생각하고 약간은 집중력이 흐트러진 골킥을 때려버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상태 선수가 집중해줘야 됩니다. 사소한 게 승부를 가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암란가니는 후반전 운영 철저하게 뒤에서 지금 돌리면서 상대 이상태 선수를 지금 끌어들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가운데 세터서클 안에서 또 조금씩 더 키핑을 합니다. 네. 흘려줍니다. 알바. 네. 어쨌든 상대방의 윙백 세메도와 호르달바가 최전방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요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상태 선수. 자 이상태 선수 여기서 조금 프레스의 형태를 바꿔줘야겠죠? 자 전방의 압박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의 공간은 일단은 견딥니다. 데뷔레이너 보트라겐요의 스피드를 좀 믿고 있습니다. 네 급할 거 없어요. 시간 충분하고 숫자도 상대방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흘러갔습니다. 네이마르 하지만 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격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드베드가 골을 주고 뛰는 상황에서도 기회가 한번 창출될 수 있고요. 아래쪽 빌려서 심리전! 그렇죠. 심리전! 위쪽! 그리고! 에펜베르그 아, 한번 더! 조금 시야가 좀 좁아지고 있나요?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왼쪽! 왼쪽! 골! 테브라이너! 이 상태! 네! 골!
기가 막히게 보고 패스가 연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앙쪽에서 에펠베리코가 슈팅 찬스를 맞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커서를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위쪽 쪽에 패스 정확도가 아쉽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아래쪽에 침투하는 시간까지 벌었었던 이 상태 잘 따라갔습니다.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상태. 자, 이러면 이제 다시 한번 밸런스 맞추고 한 골싸움 들어가야죠. 네. 달려드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발 뻗는 것은 공격수가 노리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 조심해야죠. 자, 박사 쪽에 소화해집니다. 일단은 발로 막아내면서 오른쪽으로 네. 밀어줍니다. 보트라게뉴. 데브라이너. 그리고 반대편 잘 봤습니다. 네, 좋은 전개입니다. 이 네. 롱패스 하나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이 상태 선수가 동점이지만 흐름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시야가 넓어졌어요. 자, 좋은 패스 타이밍이었고요. 아, 볼 잘 지키죠. 위쪽 공간 또 열렸었고 아래쪽 오픈하면 침투와 관련돼서 기회가 나옵니다. 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이고, 이 패스 퍼졌어요. 에펠베르게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세 명의 수비수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뒤쪽 네. 흘려줍니다. 두 명, 세 명 달려들어도 등지기를 활용해주면 에펠베르크는 버틸 수 있다는 걸 이 상태 선수가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침착 네이메르에게 시야가 제공됐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심리전에서 측면수로 패스보다 중앙쪽 패스들을 두 차례 시도했는데 네. 네, 마지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기습적으로 질러줬던 패스 그 정확도가 좀 아쉽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좌측 우측에서 올라오는 이 윙백 자원들이 굉장히 또 위협적이거든요. 네. 하지만 저거에 효율돼서 안 되는 게 결국 결정짓는 건 중앙쪽에 있는 루드글리트의 침투예요. 네. 요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글리트. 몸싸움은 버텼습니다. 자, 경로 차단 잘해야 되고요. 아래쪽 플라렌치. 아, 좋아요. 뒤쪽에 메시에게 찬스가 넘어가네요. 아래쪽에 제트에스 드라이브 크로스라든지 뒤쪽 쪽에 컵백 경로까지는 잘 막아줬는데요. 골키퍼의 선방과 관련돼서 세컨볼이 어디로 튈지에 대해서까지는 완벽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야, 티플러스 굴리티의 슈팅을 막는 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성공을 했는데 메시 선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는데요, 이 상태 선수? 네. 뭐 몸을 걸 수밖에 없는 시간대입니다. 일단 마르틴스 선수가 라인업에 없었는데 네. 교체 선수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도 분명 오긴 왔고요. 최대한 공격 참여도 올려주고 공격적으로 작업에 옮기겠다. 이 상태 선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연장 승부차에 있기 때문에 동점만 만들면 그렇죠. 절반의 성공을 네. 거두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대부터는 이제 볼 소유권을 잃으면 패스 미스 하나면 경기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소유권 잃지 말고 지금 바꾼 전술 형태로 동점까지 가고 연장 가야 됩니다. 네, 전방에 대기까지 네이마르와 네드베드에게 각각 걸어줬고요. 더브라이너도 공수 참여도 3-1입니다. 공격 3이에요.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 속도감을 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트라게뇨. 하지만 여기서부터 20분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이 상태 평소의 장면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테크니컬하고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어서 양발잡이로 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침투, 퍼스터치 실수만 없다면 이 상태 선수 동점 만들고 연장 갈 수 있습니다. 네드베가 우측입니다. 약간 중앙에 치우친 장면. 남자 5분 한 번 더 내려줍니다. 플로렌치. 어쨌든 폭백과 미드필더 간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이 상태인데요. 견뎠어요. 이러면 견뎠어요. 밑쪽 공간이 생깁니다. 포트레이요. 아, 몸이 네. 밀리네요. 아, 이거는 이러면. 아, 이게 또 볼이 안 흘러주네요. 아, 이게 안 넘어가나요? 일단은 다시 한번 압박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버팁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었는데 그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한 번에 좀 이런 서비스를 올리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미네스키 플래시가 대한민국 에자스 엑스를 2-1로 잡고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분석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아, 네메스키 플래시, 아, 미네스키 플래시. 아, 이 팀이 보여준 분석력과 정재영 이상태 신보섭 선수의 스타일에 대항해서 수비 라인업을 잘 짠 거 그리고 역습 상황 시에 은바페 양이 수아레즈 같은 공격수들의 침투력을 잘 파악하고 나온 것 같네요. 준비된 승리를 미네스키 플래시가 잘 보여준 것 같고요. 패배했지만 그래도 아디다스 X 페어플레이 정신을 입각해서 네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네, 네. 결과가 수술해서 그렇지 경기 내용 자체가 그만큼 미네스키 플래시가 탄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네스키 플래시가 준비를 정말 잘했네요. 우리 세 선수의 어떤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왔고
단적으로 전략적인 승부로 매 경기에 임한 것이 한 골 승부에서 김민혜스키 선수들이 앞섰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초반 출발도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미네스키 플래시의 준비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한국 선수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캐치해 왔었습니다. 맞습니다. 내성 세메드 그리고 이런 또 약간의 따라주지 못했던 거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운까지 또 쟁취할 수 있을 만한 게 미네스키 플래시 세 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잘 풀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바페와 앙리 그리고 뭐 앞서서 감무키아 선수가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TV 클래스의 수아레즈까지 최전방 공격수들에 대한 결정력과 침투력과 관련돼서 연구가 잘 되어 있는 팀입니다. 뭐 거의 모든 공격을 데브라이너가 좀 담당을 하면서 수비 일단 공격형 미드필더의 좋은 활용을 보여준 것은 맞는데 고비 때마다 상대편의 그 주요 자원들에게 이 공간을 허용하게 됐고 지금 이 상황도 이거 집중력 한 발 살짝 모자랐어. 이거 그렇죠.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키퍼 선방이 또 메시 선수에게 가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포효를 했던 미네스키 선수였습니다. 암랑가리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좀 아쉽게 암랑가리를 막아내지 못했던 이 상태 결국은 미네스키 플래시가 가장 먼저 4강 진출을 확정을 졌습니다. 자, 이어서 1경기 8강 1경기 MVP 선수 만나보시죠. EA 챔피언스컵 윈터 2018 넉업 스테이지 1일차 8강 첫 번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라서 굉장히 떨렸을 것 같은데요. 미네스키 플래시 팀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이끈 암랑가니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좀 스마일 하고 계시는데 일단 부담스러운 1승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떨리셨을 것 같아요. 좀 꼭 이겨야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How did you feel when when you have to get into the match that you have to really win? It was really nervous for me, you know. I couldn't feel my hands. For my teammates, you know, I have to pull through because I'm the team captain. So I tried my best, and we got the result. 너무 떨려서 손에 감각이 없을 네. 정도였고요. 그렇지만 팀의 리더라서 꼭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걸 알고 있어서 잘 헤쳐나갔고 결국엔 이겼습니다. 이제 팀의 리더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를 잘 이끌어 주셨고 게다가 좀 손에 감각이 없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경기를 잘 이끌어 주셨어요. 경기를 잘 봤습니다. 근데 다음 경기는요. 맨시티와 또 TNPA 이 두 팀 중 하나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팀이 좀 더 까탈스럽거나 좀 부담스러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You may gonna meet the Man City or TNPA. Which team would be a bit picky for you? I think both teams are equally strong. We will be ready for whoever we meet. So good luck to the both of them. 누구를 만나든지 이길 자신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 스프링에서 또 우승을 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하실 것 같고 4강 경기에서도 또 떨리지 마시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요. 파이팅!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암랑가니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역시 디펜딩 챔피언의 힘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정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중국의 맨시티 e스포츠 그리고 태국의 TNPA 팀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부산 백스코입니다. Ain't no turning back.